자, 오늘의 얌얌이로는 이제 정석 바베큐에 이게 바베큐 족발입니다. 이게 막 이런 식으로 바베큐 족발 대짜 해가지고 이건 보쌈 중짤 거야. 이게 바베큐 보쌈 이렇게가 파 이렇게 파 파채 있고, 그리고 이건 뭐 그냥 서비스입니다. 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냉채적인데. 그냥 뭐 샐러드 같은 그런. 자, 잘 먹을게요, 여러분들. 양파를 두 개나 넣는다. 이제 3일 남았나? 뭐 아무튼 뭐좀 있으면 이제 부산 가요. 보쌈 처음이니까 두개 얹어가지고 양파도 얹을까? 파에 양파예요. 무말랭이 좀 얹고, 쌈무도 얹고, 쌈장 좀 넣을까? 아니요. 이사 안 도와줘도 돼요. 아이씨, 이거 어떻게 넣나? 아, 볶음꽃님 또 팬가에 고맙습니다. 청담 마녀님 또 오랜만이네요. 내가 평생 부산에 살지 모르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아갈까? 부산 갔다가 이제 나중에 울산 가고 그 위로 점점 올라가서 강원도 찍고 다시 이렇게 수도권 돌아서 서해권으로 쫙 내려오면 되는 거 아니야? 경국 일주. 부산에서 좋은 여자 만나서 정착하라고요. 뭐 물론 뭐 좋은 여성분 있으면 정착할 수도 있겠죠. 족발 시켜 드세요 지금. 딱 지금 이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 딱 적당해요, 족발 먹기가. 사상으로. 타이니 어서 오시고요.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그냥 꿀꿀거리는 거냐? 일루 이루야. 내가 하는 얘기는 지금 하는 얘기는 그냥 꿀꿀거리는 거냐? 왜 말을 하라고 그래? 별명 없어요. 네, 뚜댕이는 반갑고요. 순천요? 조용해서 괜찮긴 하죠. 뭐 어딜 가도 주차하기도 뭐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그냥 사람 살기에는 뭐 적당해요. 먹방 하기는 그렇게 좋진 않지만 사람 살기에는 뭐 괜찮아요. 여수, 순천, 광양 이런 뭐 소도시가 사람이 살기엔 괜찮아요.
자, 여러분들 추천들 좀 눌러주세요. 화면 터치 후에 나봉 표시, 추천 업, 그리고 하단 좌측에 보시면 즐겨찾기 별 표시,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근데 저는 쌍추보다는 배추쌈 그런 게더 맛있는 것 같아. 아삭아삭 해가지고. 근데 상추 먹으면 이제 뭐잠 온다고 하잖아요. 진짜 잠 많이 와요. 쌍추를 많이 먹으면, 쌍추 먹으면 잠 오나? 아. 한 트럭 먹어야 잠 온다고요. 밭에서 금방 딴 건 잠 온다고요? 저 방송할 때 아니면 안 먹어요. 원래 낮에 방송도 하는데 상태가 안 좋으면, 상태가 메롱일 때는 뭐 그죠. 어제는 술 먹어가지고 여기 족발이랑 보쌈 자체가 이게 양념이 다 돼 있는 거여가지고 굳이 파 소스가 필요가 없어요. 계속 소스를 계속 소스를 더하면은 짜기만 짜죠. 왼쪽 끝은 뭔데요? 이거요? 그냥 뭐 샐러드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냉채조개라고 말은 하는데 음식 따뜻해요. 차가운 음식이 아니고 따뜻한 음식이에요. 이거 양이 뭐 많긴 한데 다 먹죠. 그리고 이 큰 뼈 하나 빼고 나면은 뭐야? 원래 있는 거. 형님 오늘 머리 다듬었어요. 머리가 좀 단정하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좀 차분하게 내려앉아가지고 그러면 머리 안 감은 거야. 머리가 막 떠있고 그럴 때가 머리를 제대로 감은 거고. 우유님 어서 오시고요. 자, 12시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화면 터치에 따봉 표시, 자 추천 업 한 번씩 때만 눌러주세요. 모든 분들이 다 가능해요. 리셋이 되니까 추천은 공짜예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하단 좌측에 보면 별 표시, 즐겨찾기, 알림 계속 울리니까 제가 뭐 팔팔할 때는 뭐 낮에도 방송하고 저녁에도 방송하니까 눌러주세요. 팔 근육이 또 왔네. 본인 소개하면서. 네, 생방입니다. 바베큐 보쌈요, 이거.
효진님 어서 오시고요. 저는 원래 족발 종류를 좀 좋아해요. 근데 여기는 보쌈 족발 다 맛있긴 해요. 어제 술 먹방 해가지고 굳이 뭐 만약 뭐 음? 오늘까지 뭔 또 술입니까? 여긴 근데 신기한 게 보면은 사장님인지 뭐 직원이신지 모르겠는데 아주머니가 배달을 하더라고. 항상 보면 그래도 어제 딱 4병 정해놓고 마셔가지고 그나마 괜찮지. 어? 술 먹으면서 계속 또 먹다 보면 숙취가 장난 아니잖아요. 딱 술은 정해놓고 마셔야 돼. 저 족발 대출 받아서 시킨 거예요. 네, 대출 받은 거. 대출도 근데 원래 능력이 있어야지 대출을 해주지. 아무나 대출을 해주지 않더라고. 48,000원. 보쌈도 얹고 족발도 얹고 양파도 얹을까? 말랭이도 얹고 쌈장 마늘. 아아아아 드세요. 이게 씨 들어가냐? 술을 어제 먹었잖아요. 매일매일 먹으면 좀 그렇지. 족발도 아니고. 모르지. 딱 밥을 먹을 때 딱 뭐 그 반병 뭐 많이 먹었다 한병 이렇게 먹으면서 뭐 반주로 먹을 때는 모르겠는데 술 많이 먹고 이러려면 뭐 맨날 맨날 비비요? 캔발, 캔발. 근데 제가 조명은 안 쓰거든. 조명빨은 아니고 그냥 캔발이. 아, 이사 가면 근데 진짜 어떻게 그거 다 맞추고 어떻게 다 세팅하고 다 하냐. 생각만 해도 귀찮네. 부산이요.
들판에서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뛰어놀던 돼지였을 텐데 족발이 됐네. 행복하게 뛰어 다녔는지 아니면 어디 갇혀가지고 생활했는지 봤어? 응? 여미님 어서 오시고요. 부산에서도 살아보고 뭔가 좀 많이 성가신 일들이 많다 싶으면 또 이사 가면 되죠, 사실은. 이제이란 게 사실은 뭐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긴 하잖아요. 응? 어이가 있어. 아이 텐션. 나라가 이 지경이니까 내일 열심히 하면서 산다는데, 응? 나쁜 것들아, 네가 왜 지랄이냐? 그리고 채팅창에서 나라 걱정 어그로 끌지 마세요. 그렇게 나라 걱정 하시면은 여기서 먹방 보면서 채팅 치면서 나라 욕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직접 나가시든지 정치 방송에 가시든지. 아, 맞다. 촌이, 아이, 또 100개. 촌님, 그리고 그 녹방에서 500개도 쏴주셨더라고요, 촌님. 감사하고요, 촌님. 아, 그 입에 들어가지고 좀 가볍게 할게요. 찡크. 촌님, 왜 녹방에서 갑자기 그렇게 쏘셨습니까? 라면 10개요. 그냥 다른 걸로 써보면 안 됩니까? 그리고 1000개는 너무 작아. 이사하는 날에 짜장면 10개. 그래서 1000개 처음에 쏘시고 그 다음에 짜장면 10개 다 먹으면 1000개. 못 먹으면 땅이고. 이 정도는 돼야죠.
요즘 제가 위가 줄어가지고. 많은 거예요? 많은 게 받을 게 있긴 한데 언제 돌아올려나? 빌제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빌제이 하나 하는 것도 빡세요. 아니 좀 남았어. 며칠. 이틀 남았네. 이분 낭캠 하시던 분인가요? 예, 제가 그 낭캠 아닙니까? 낭캠에서 보셨구나. 뭔 건달이에요. 식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요즘처럼 뭐 낮에 먹고 뭐 밤에 먹고 이러면은 한 달 기준 잡았을 때 한 200 좀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있고. 식비가 300 넘어가려면은 진짜 미친 듯이 계속 먹어야 돼. 그랜저님 그런 소리는 하는 거 아닙니다. 어째서 그 뭐 대단한 소리 하십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수가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뼈다구가 안 떨어지냐? 비제이로 뭔 생계가 가능하면 말씀드렸잖아요. 비제이로 생계가 가능하려면은 어느 정도 괜찮다 싶으려면 하루에 2,000개는 받아야 돼요. 감자요? 살아있는 이에 자유자도 오세요.
그게 무슨 소식입니까? 그리고 솔직히 소식은 아니다. 족발 대짜에 보쌈 중짜 해가지고 샐러드하고 이렇게 먹는데 이게 소식이야? 이게 소식인지 몰랐네. 좀 짜요. 근데 제가 순한 맛을 먹거든요. 그래서 좀 그게 좀덜 짜요. 다른 건 이제 맵고 더 짠데 순한 맛을 먹으니까. 이거 고기인가? 이 부분 고기 아니야? 이게 다 야채인데요. 근데 이렇게 뜯어 먹으면은 이에 잘 껴. 콜라 중독이시죠? 먹방 아니면 콜라 안 먹어요. 상추 아까 전에 뭐몇개싸 먹었는데 뭐 계속 뭐 쌈만 싸 먹을 수 없잖아요. 쌈 싸는 걸 되게 좋아하시네. 쌈싸 먹는 거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니 TV에 보면 뭐 무슨 마테탄지 뭐 제로 칼로리 뭐차 같은 거 팔잖아요. 그 물인지 뭐 찬지. 근데 뭐 실컷 먹고 그 물만 먹으면 뭐해? 어차피 이게 다 칼로리 넣고 다 살찌는 건데 이렇게 먹고 나서 뭐 콜라만 제로 칼로리 먹으면 살안 찌는 거 아니잖아요.
그 방송할 때마다 듣는 얘긴데 그거 저 나와가지고 몰라요. 그냥 뭐 어떻게 됐는지 관심도 없고. 메뉴 설명점 왜 3개뿐이죠? 뭔왜왜 왜라는 얘기는 왜 나옵니까? 제목이 안 보이세요? 족발, 보쌈, 양채종. 뭐 다른 가지 뭐 적은 거 없는데. 여러분들 자 화면 터치에 따봉 표시 추천 업업업 업, 업.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하단 좌측에 보면 별 표시 좀 즐겨차게 좀 눌러주세요. 네, 가게 이름이 정성요. 근데 그게 수원인가? 거기서는 이게 세트, 이게 모듬 세트가 45,000원인가 할 거예요. 근데 여기는 48,000원 받더라. 왜 틀린 거냐? 맛은 괜찮아요. 근데 먹다 보면 좀짤 수도 있긴 해요. 형님도 이거 드셔보셨어요? 누가 자꾸 빵빵거려 이 시간에? 여의도 마늘 족발이 맛있다고요? 안 먹어서 모르겠네. 왜 이렇게 좋아하십니까? 방금도 싸 먹었는데. 쌈싸 드시는 거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헝가시는 쌈을 일일이 하나하나 어떻게 계속 싸먹습니까? 빨리 먹어야 된다. 쌈을 싸먹는 것 자체가 되게 시간적으로 이제 여유가 되게 있을 때나 막 쌈을 싸먹죠. 빨리 먹어치워야 되는데.
왜 빨리 먹냐고요? 녹화는 짧을수록 좋으니까. 근데 오늘은 이제 짧게 안 하고 풀 녹화하고 있거든. 그래서 빨리 먹어요. 이건 근데 진짜 밥이랑 먹어야 돼. 왜 이렇게 커냐, 이거 뼈가. 막 그렇게 불편하면. 다 먹었어요?